우리 이거 같이 들을까? 소프트웨어 코딩 메이커가 뭐임? 아, 못 들어봤어? 웹 컴퓨터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직업인데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육자를 말한대. 아, 진짜? 잠시만, 나 기사 읽고 올게. 소프트웨어 코딩메이커 양성 과정은 소프트웨어 공교육 확대와 경력 단절 여성 등 미취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누나 애 낳고 쉬고 있는데 좋은 기회인 듯. 요새 취업도 힘든데 코딩 교육 수료했다 하면 스펙 좀 될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도 필수여서 이거 해놓으면 장래 있음 레알. 짱이네. 2018년부터 초중고에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잖아. 근데 막상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할 전문 교사는 턱없이 부족하대. 그러니까 완전 기회지. 같이 등록해서 교육받자, 응? 근데 우리 같은 커말못들도 괜찮을까? 그럼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부터 코딩 이해, 드론 블록의 이해와 기초 동작 코딩 같은 이론과 실무 중심으로 84시간의 교육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니까. 게다가 요새 인기라는 사물 인터넷 코딩이랑 드론 코딩 교육도 같이 배울 수 있대. 우리 재취업하는데 엄청 도움될걸? 팀 과제나 스터디도 있다 그러니까 재미도 있겠다. 아무튼 이런 꿀 정보 알려줘서 진짜 고맙. 취업 준비 중인 우리 조카한테도 보내줘야겠다. 야, 내가 다음에 밥이라도 살게. 그러게, 나도 보고 깜짝 놀랐음. 소프트웨어 공교육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런 생각은 도대체 누가 하나 몰라. 우리도 어서 수료하고 소프트웨어 코딩 방과 후 강사 인증서 발급받자. 그래,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 덕분에 백수 탈출의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화이팅!